우리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야. 왜?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면 좋고 내가 원한 걸 안 해주면 밉고 그런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가 자기중심적이니까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필연적이야. 그래서 속상하고 밉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기가 막히고 유전자 꺼지고 SOD도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막 파괴되지도 않고 그런데 산화방지제가 풍부한 음식은 먹지 않고 주로 육식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다 죽으려고 영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령들은 우리를 더 죽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 병이 들면 악령은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벌 준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만든 거지.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상대방이 나를 나에게 참 나를 배신하고 했으면 미워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증오한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선택한 거예요. 왜? 증오 안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증오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배신자를 증오하는 게 본성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한다면 그런 어떤 특정한 그 사람에 대한 증오 우리가 많잖아.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증오하고 며느리는 뭐예요? 시어머니를 증오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 사회에 많은 비극을 일으키고 있죠. 그 이제 이 증오심, 상대방을 향한 분노. 저도 한번 배신을 당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분이 있었어. 한 할머니는 그 돈 많았던 얘기죠. 그 이제 정통 할머니는 병영에 계셨고 우리 넘버 투는 신정동에 계셨어.
그게 옛날에 시장이 있었어. 예? 네? 아직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울산은 제가 상당히 많이 알아. 또 우리 외갓집은, 우리 외갓집은 대현에 있어, 대현. 고사리 알아요, 고사리. 달리. 달동. 달동. 달동은 이제 완전 시내가 돼버렸더라고. 대현은 저 장생포 가는 도중에. 그 지역은 이제 혼화되니까. 우리 외갓집도 있고, 우리 외갓집은 대현에 있었고, 우리 할머니, 넘버 투 할머니 집은 신정동에 있었고, 넘버 원 할머니는 이제 병영에 있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차남이야.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다 누구한테 가는 거요? 다 장남한테 가고, 그 또 이제 장손, 손자도 제철 손자한테 다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뭐, 저한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제 생각,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씁쓸한 생각도 없고 그죠? 참, 우리 큰 집은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년이 됐나? 됐는데,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제, 그 수련의가 돼가지고 수련을 받고 있죠. 요즘 말로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이런 두툼한 봉투, 가 하나 왔어. 뭘 이런 어머니가 무슨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 이제 뜯어보니까 그게 울산시청에서 제 앞으로 온 이제 서류예요. 서류고. 근데 이제 제 주소가 우리 어머니 주소.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동네에 사셨어. 글로 왔는데. 열어보니까, 대박. 이상구 명의로 땅이 있대. 울산에. 그때 이제 울산이 막 발전하기 시작할 때. 막 땅값이 어떻게, 막 쑥쑥쑥쑥 오르고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얘기야. 아시겠죠? 그때 이제 그 이상구 씨의 땅을 울산시청에서 수용을 하겠대요. 그 이제 도로가 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 보상을 해준다 이거야. 근데 그 보상비가 45년 전 돈으로 5억이었어. 지금 한 50억 넘을 거예요, 그렇죠? 대박 터졌지.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아무도 몰래 제 이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그런데, 이제, 한국, 수속을 발부를 시청에 왔어.
그 저는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 학교 다녔다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군의관으로 해군 군의관으로 3년 복무하고 끝나자마자 미국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사회생활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어. 그 요즘도 한국 사회 뭐 생활하는 데는 아주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뭐 인감 증명이 필요하고 또 인감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고등학교 때 아주 술 같이 먹고 지냈던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친구 말이 내가 다 해줄게 문제 없다 이거야. 근데 시킨 대로만 해라. 그 저는 이제 완전히 신뢰를 했죠. 그래서 뭐 지문도 찍고 뭐 도장도 하나 보냈더라고. 찍고, 뭐,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인감 도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문 찍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위임한다. 뭐,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금방 된대. 근데 이제 저는 미국서 그 수련의 생활이라는 게 막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그 해놓고도 또 잊어버렸어. 뭐 3개월만 있으면 다 끝난다 그러는데. 정신 번쩍 차려보니까 6개월이 지났어.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하니까, 한 달만 기다려라. 더 기다려. 그러다 또 3개월이 지나버렸어. 연락이 안 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5억을 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도 한미천 뽑고, 5억을 상고한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야. 열 받아, 안 받아요. 돈 없어졌어. 그것도 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신뢰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어. 그것도 열받고. 예. 야,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 그것도 다 못하게 됐고. 막 열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와, 그 증오심 분노. 정말 막. 너무너무 막, 막강하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정말 그거를 조절한다는 것, 그 분노를 조절한다는 게, 막, 이건 막, 죽겠어. 그러니까 막,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유전자 다 꺼지고.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잠 못 자죠. 근데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막 입이 말라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10분, 15분 만에 한 번씩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들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소변이 또 막 자꾸 나고. 그러니까 밤새 눈 감으면,
그 녀석이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얼굴이 탁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돈 5억이 왔다 갔다 해. 눈앞에. 이야, 이거는 그때 제가 지옥이 있다면 이런 걸 거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뭐예요? 속에서는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죠? 야, 이게 지옥이야. 불이야, 불, 열불.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지옥인데, 뭐, 진짜로 그 불타는 지옥이 있을까? 라는 그, 새로운 생각,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야, 그 말이, 그게,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어떻게 던져, 어두운, 뭐라? 구덩이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 지금 범죄한 천사들 누구게? 여러분이 배운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은 지금 지옥에 던져져서 구덩이에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제가 깜짝 놀랐어. 심판 때까지 악령들은 어디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악령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야. 그래서 악령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기에 어떻게? 여기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뭐예요? 생지옥이야.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심판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가 심판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까지 악령들이 있는 곳이 여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자, 불의한 자, 이 말은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제 형벌 아래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악령을 선택한 거지. 그 악령을 선택했으니까 악령과 함께 형벌을 받고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죽어서 바로 어디로 간다고?
바로 나쁜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런다. 그게 이 성경을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또 여기 보면 제가 열불 난다 그랬죠. 자, 혀 말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도 작은 우리 몸의 일부로서 지체로서 아주 작은 혀 하나 가지고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뭐요?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혀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불이야. 그 불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속상하게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 요즘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막, 불탈 수 있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많은 나무는 많은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혀는 곧, 뭐라? 혀가 불이라. 근데 그러니까 말이 불이라, 이 말이. 나쁜 말이. 그 나쁜 말이, 거짓말, 나쁜 말이, 불이요. 이,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악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 삶의 바퀴를 다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불이 어디에서 온다? 지옥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말 속에 있는 거짓, 악, 증오, 분노 이게 다 지옥불이라. 그런데 내 속에서 열불이 난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요? 이 세상이요? 내 마음속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열불이 나는 거야. 열불이 나니까 막 입 안도 목도 타고 막 그 물을 자꾸 마셔야 되고 막 그런 거야. 이 불을 꺼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이 불 때문에 뭐요?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예. 네. 타서 내가 유전자 다 꺼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와, 그때 그래서 그. 여러분, 그래서 몸에 실제로 뭐 암도 없고 뭐 실제로 병은 없는데 우리가 화병 그러잖아요. 화병 할 때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불병이에요. 마음의 불이야. 이게 악령들이 지피는 불이야. 아시겠죠? 그 불 속에 내가 빠지면, 혹은 내 마음 속에 그런 불이 일어나면, 그것이 지옥이다,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제가 지옥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자, 야,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불을 좀 꺼달라고. 그래서 악령이 나를 괴롭힐 때 누구만 그 악령의 불을 꺼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스스로는 못 꺼. 그래서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죽겠어요, 이게. 이게 조절이 돼야지. 이 조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저는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이 불을 꺼줄 수 있다. 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다 말고 뭐 도저히 못 자겠어. 여러분 밤새 내내 못 자고 막 물 마셨다가 또 소변 봤다가 막 또 막 눈 감으면 막 앞에 막 미스터구가 나타났다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배가 퉁퉁 달고 막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그 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나를 증오심과 그 분노의 불길로부터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기도해야죠.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행동으로 선택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선택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선택.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 분노와 증오의 불길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자, 증오의 불길로부터 건져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놈의 새끼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불타 죽어. 화병으로. 죽겠어. 제 생각으로 밤새 내내 못 자고 그러면 내일 내가 또 환자들에게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잠 못 자면 강의도 못 해요. 자꾸 머리가 이상하게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환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막 하품만 자꾸 나오고 말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환자들 볼 때 뭐 너무 성의 없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큰일 났어. 나의 분노와 그 미스터 구에 대한 그 증오, 그 배신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환자들을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야,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악령이 그 미스터 구가 그런 나쁜 놈이 아니거든. 그런데 미스터 구로 하여금 그렇게 도박을 하고 그럴 생각을 누가 넣어줬겠어요?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괴롭히려고? 나를. 응? 왜? 이 자식이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아주 너무 악령이 볼 때는 이 자식이 미워 안 미워. 자기 사람들을 자꾸 뺏어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악령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잘하면 악령이 미워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령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생기, 생명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계속 담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해가면서 살아야 이 두병에, 여러분 두병에도 승리하시잖아. 그렇죠.
아이, 큰일 났어.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뭐 효과가 없어. 뭐 용서하고 싶은 생각, 조금 많지도 않나. 근데 어떤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냐면, 야, 이거 용서 안 했다가는 누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용서는 하기는 뭐예요?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너무 미워가지고,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용서할 마음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 좀 넣어주시면 가능하지.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어. 응. 그래서 솔직해야 돼, 하나님한테. 응.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걸 할 것 같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 마음에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은 안 떠올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 오늘 밤 이렇게 꼬박 이렇게 화내고 막 분노하고 이래서 오늘 밤을 셀 것 같은데, 그렇게 잠 못 자고 셀 바에는 노래를 부르고 밤을 새자. 그렇게 작정을 했어.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노래가 뭐냐면,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다. 제가 그 해군에 있을 때, 해군에 있으면 배를, 군함을 타야죠. 그렇죠. 군함에 군의관이 필요하니까. 근데 군함 타봐야, 그 해군, 다 싱싱한 20대 청년들이라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밤에 탁 갑판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 달밤, 특히 보름달, 멋있어요, 밤에. 예. 그, 이 바다 물결이 쫙 있고 할 때 거기에 달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 근데도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야, 뭐, 천국이 있다 계산한데, 예수쟁이들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달빛이 쫙 비치는 그런 바짝바짝바짝바짝 하고, 네? 별은 빛나고,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길일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탁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내 눈앞에 그 해군 구류관 시대 그 밤에 달빛 비치던 그 바닷길이 쫙 떠오르라. 아, 그러면서 내 앞에 있으니 그거를 상상을 쫙 하는데 벌써 어떻게 됐어? 알파파가 됐어.
그럼 그래서 제가 저녁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라크의 폭탄 테러로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엄마를 그려놓고 어떻게 상상하면서 잘 때 곧 그 엄마의 사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와서 이 아기를 잠을 재워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보다 그 외할머니의 사랑보다 더 뭐예요? 더 강력한 사랑, 더 좋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하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왜? 그 노래를 안 부르면 이만 갈리니까 이만 갈리고 그 미운 미스터구의 얼굴만 보이고 그래서 그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자. 선택이에요, 선택. 아시겠죠? 그래서 밤중에 노래를 할 만큼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욥기 33장인가 4장을 보면 한밤중에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밤중에 노래를 해봤다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밤을 새자까지가 이를 갈면서 샌 것보다 노래하면서 밤을 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니요. 좋은 선택이지. 예. 그래서 자, 한 번 부르고 자, 두 번째 부른다. 세 번째 부르면 부를수록 알파파가 쫙 퍼져 나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야, 다섯 번 불렀다고 할 때는 아, 그래.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밤새자. 여섯 번 불렀다. 이제 일곱 번 불렀다. 이제 여덟 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 일곱 번 부르고, 어떻게, 여덟 번째 시작하다가, 유전자가 켜지고, 멜라토닌이 생산돼서, 잠이 싹 들어버린 거야. 자, 누가 재워주신 거요? 하나님이 재워주신 거요. 그렇게 확실하게 노래라도 부르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재워줄게. 네가 선택하는구나. 이런 선택이 없을 때는 힘들어요. 와, 그래서 그 다음 날 깼는데 잠을 푹 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 신나게 몸 컨디션 너무 좋아. 푹 잤으니까 하나님이 재워주셨으니까.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가지고 푹 재워주셨어. 여러분 항상 어두운 사람들 있죠? 항상 어두운 사람들은 무엇의 음성을 맨날 듣고 있을까? 악령입니다. 악령이 잡생각을 부정적인 잡생각을 군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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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요. 그 맨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 그 악령의 소리를 오래 잡신들이 넣어주는 잡생각을 어떻게 거부하라 이거야. 거부하고 노래를 불러라. 긍정적인.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주 신나게 잘 지냈어. 그래서 이제 잘 하루를 보내고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잘라고 탁 해가지고 자리에 불 딱 끄고 딱 누워서 눈을 감으니까 어쩌냐고 똑같아. 또 미스터 구가 나타나고 와 또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또 이가 갈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주먹이 물끈물끈 지어지고 야, 이 클래스. 그래서 자 오늘도 이거 밤새겠어요. 이왕 밤샐 거 뭐요? 노래 부르자.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재워 주셨는데 오늘도 재워 주실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틀째는 제가 전 찬송가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주 날개 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하고 주 날개 밑하고 또 제가 찬송가 한 다섯 개는 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주 날개 밑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 암탈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내 사랑 안에 모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를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병아리 하나님은 어미 암탉이라는 그런 노래. 그래서 이제 그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비바람 사나워도 아무리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사나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 찬송가가 참 그 성령을 받아서 가사도 만들었고 곡도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곡이고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는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곡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눈을 끊을 자 눈이뇨 주 날개 밑에서 불렀어. 또 오늘도 밤새고 불러보자. 그래서 다섯 번 불렀다. 여섯 번 불렀구나. 자 이제 일곱 번째구나 하는데 눈이 번쩍 떴어. 아침이야.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두 찬송가를 가지고 두 찬송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흘째, 나흘째, 다섯째 하는데 그 하고 다섯 밤을 그렇게 해서. 잤어요. 다섯 밤을 이제 그렇게 자고 난 뒤에
막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여섯째 날 다섯 밤째 지나고 여섯째 날 아침에 탁 깼는데 이야 이 경험은 제가 일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야. 돈 5억을 그렇게 배신당하고, 근데 이제 그 다섯 밤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냐고 하면, 상고야, 네 다섯 밤 잤지. 돈 5억 할래? 이 다섯 밤 할래? 어느 거를 선택할래? 아, 제가. 돈 5억 가지고는 이런 경험,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이제 영적 경험이야. 팍! 놀라운 경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 5억이 있어가지고 이 경험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경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그랬죠.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아. 네. 그랬더니 그날 이제 여섯째 날은 막 더 좋아! 컨디션도 더 좋고, 그래가지고, 그 여섯째 밤이 됐어. 밤이 딱 됐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여섯째 밤이 딱 되니까, 내가 그 지난 다섯 밤 동안에 한 경험은,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그 돈보다는 그 영적 경험이 더 귀하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느끼면서, 그렇다면 내가 5억이 아니라 50억을 이미 하나님한테서 뭐예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5억이 아니라 50억짜리를,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더 이익을 봤습니다.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탁 누웠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한 번도 못 하고 자버렸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이제 일곱째 날이죠. 눈을 탁 떠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봤어. 안 미워. 안 밉고 도리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고 하면, 야, 미스터 구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구나. 아, 이 자식이 뭐예요? 고맙다.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놈의 원수가 뭐예요? 고맙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지금도 저는 그때 미스타구가 돈 잘 떼먹었다 라는 생각이야. 왜?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 녀석이 돈 안 떼먹었더라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악령은 돈을 떼먹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화병나게 해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해서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런 다섯 번의 50억짜리 경험을 선물로 주셔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게 벌써 한 45년 전 얘기인데, 예. 이 얘기를 제가 두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얘기를 참가자들한테 많이 해준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이 얘기 해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속이 맨날, 그래서 막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만 되면, 그놈 새끼 생각이 또 떠올라 그러죠. 그 누가 떠오르게 해요? 예, 악령이. 그래서, 악령은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혀 놓고, 또 그 놈 또는 그 년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악령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것이 지옥인 것 같아요.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 그것은 누가 자유를 줍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면 용서가 돼. 그래서 제가 기도, 하나님, 미스터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깨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가슴도 안 뛰고, 주먹도 불끈 안 쥐어지고, 이도 뭐예요? 안 갈리고.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제 유전자는 또 켜지고 있어요. 그때 그 감동적인 영적 체험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달라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계속 또 용서가 아무나 잘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렇죠? 조절이 돼. 그때 미스터 구도 하나님이 내 분노와 증오심을 조절해 주자.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쑥 올라오다가도, 참자. 용서하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훨씬 잘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살면 재밌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떤, 그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또 내가 또 누구에게 또 배신당하고, 이 배신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배신에다가 돈 떼는 거 같이 가면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 저변에
감옥이 있더라고, 감옥. 깜깜한데 감옥이 있어. 그 감옥에 우리는 많은 내가 미워하는, 내가 분노하는 죄수들을 가둬놓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용하고 심심해지면, 그 죄수들 중에 메토실 누구 올라와. 이래가지고 또 상상 속에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 저 깊은 마음 속에도 감옥이 있어. 그래서 죄수 명단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내가 가둬놓고 있느냐. 그 명단을 써보니까 14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 제가 제일 덜 미운 사람부터, 14번째로 미운 사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역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 그러니까 덜 미우니까 더 빨리 용서가 되지. 그것도 용서가 될 때, 아,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서 13번째 또 기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14명 다 석방시켰어. 석방시키고 그 감옥을 어떻게 했냐면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도 가끔 초대한다고. 그래서, 아, 그분이 잘 있겠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행복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한에 사로잡혔다 그렇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혔다.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그 우리를 사로잡는 주체가 누구요? 그게 악령이다,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로부터,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 얘기를 해줬죠. 개인적으로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단체로도 하기도 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어떤 분들은 박사님 하신 대로 했더니 용서가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진짜예요. 와, 그걸 정말 진지하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가시면서 막 그냥 계시지. 이제 가셔야 되니까 할수 없고, 그래서 가시면서도 집에 가셔. 내가 미운 사람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뭐, 또,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또 하고 이래서 하면, 여러분, 그거 사람들 많이 해요. 유전자만 꺼지고, 그 감옥에 여러분,
전기세 그 유집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생기를 많이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소모시키죠. 그래서 그 14명을 다 석방하고 나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편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서와 석방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투병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승리를 꼭 거두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